오늘은 제가 부모 공경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소문난 효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효자였느냐 하면 동네에서 동네로 퍼져서 나라에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나라에서 상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과연 그 아들이 진정한 효자인가를 보기 위해 염탐을 시켰습니다. 내 하루는 이 아들이 깊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여서 지게 가득 나무를 쥐고 집에 내려오니까 그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이렇게 막 반겨주면서 아들이 이렇게 나무를 다 재고 나오니까 우물가에서 세줏대야에다가 이 허리 굽은 어머님께서 물을 떠셔서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마루 밑에다가 딱 놓았는데 그 아들이 나무를 다 내려놓고 오더니 아무렇지 않게 앉아서 그 마루에 턱 앉더니 대야 안에다가 발을 딱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 어머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앉아서 그 아들의 발을 막 짚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정탐하러 온 이 간원이 막 화를 내면서 이 나쁜 놈의 새끼 효자라고 소문나서 상 주려고 왔더니 아주 극심한 불효자이구만 어떻게 어머니한테 빨씨처라고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막 나무라니까 이 아들이 싱긋이 웃더니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게 효도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산에 올라갔다 오면 저의 발 씻어주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다 예스만 해주면 안 돼요. 요즘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병폐가 뭐예요? 그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자 아파트가 늘어나요. 그리고 미혼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식당도 희한한 식당이 생겨. 나 홀로 식당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식당을 갖다가 딱 캄캄캄 질려가지고 캄캄하게 해가지고 창문을 보고 혼자 딱 갇혀서 밥 혼자 먹는 거야. 나 홀로 족들이 하도 많으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독과 외로움이 짙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 다 나만을 위해 주는데 세상 나가니까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딪히고 상처 있고 뚱땅땅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없는 곳에서 외딴 숲에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좀만 할 때 애들 너무 얼라 키워주지 말고 어버 키우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을 사랑해줘야죠. 쭉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쭉 물이 심어줘야죠. 하지만 정의롭게 키워야 되고 할렐루야 용기 있게 키워야 되고 거친 파도를 향하여 샘을 칠 수가 있고 풍랑을 향해 뛰어들 수 있는 결단성도 심어주고 편한 곳에서 살리기보다는 힘든 데서 또 고생도 좀 시켜야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내 자식을 항상 지켜줄 수는 없어요. 내 자식이 성인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은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이 쇠약하고 물질이 없어지고 힘이 없는데 내 자식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며 패배자가 되어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실험함이 있을 때 도와줄 힘도 없고 대신해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삼키며 죽어가야 되는 그 비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건강하게 세워놔야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저는요 신학교 신학교 들어올라고 서울 올라올 때부터 독립선언했어요. 부모 돈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갈 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자비를 얻은 게 아니고 제가 돈을 좀 드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고 니는 곡식의 제비다 이러더라고. 촌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 곡식의 가장 천적이 뭐냐면 새입니다. 새. 아시겠어요? 새가 곡식 다 쪼아 먹어요. 근데 제비는 뭐냐? 곡식을 뜯어먹는 벌레를 잡아먹는 게 제비입니다. 그리고 곡식의 제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상상하기를 바랍니다. 머리 좋은 사람만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네. 빨리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저 설교 굉장히 쉽게 하는데. 구약에 보면 루시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루시라는 여인은 누구였느냐 하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드니까 그 빵을 찾아서 그 뭡니까 이렇게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모압에 가뭄이 되니까 이제 살 수가 없게 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거기에서 두 아들이 그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을 했는데 애도 못 낳고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두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을 딱 불러놓고 하는 말이 나 이제 낙이 없다. 너희들 이제 그다리도 애기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 나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랬더니 오르바는 그냥 우는 척하고 떠나갔어. 그런데 룻은 딱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룻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식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했어요. 참고적으로 이 말만 하면 시어머니들이 최고 좋아해.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어머니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 다시 내 자식이 있어 너에게 줄 수도 없다. 너는 이제 너 새로운 출발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 미래 자기 인생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음이 와서 어머니를 갈라놓기 이전까지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 고향을 떠나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리고 가면 천대받을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어머님이 믿었던 믿고 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하여 자기 땅 고향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집도 절도 없는 그 형편에 남의 밭에 가서 이삭죽기 해가지고 손바닥으로 이게 비벼가지고 손바닥 방아 찍어서 매일 아침 어머님을 봉양합니다. 이 여인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이끄시느냐 하면 보아스라는 그 땅의 분홍의 아들을 만나게 하고 그 분홍의 아들로 하여금 눈이 뒤집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부족해도 기도 많이 해. 믿음 좀 눈이 뒤집히는 남자 만난다. 아멘 합시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저 삼성전자 옆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삼성전자의 생산직으로 와가지고 15년을 거기 가면서 뭐랄까 이렇게 자기 교회 다니면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15년 벌은 것을 갖다가 시집갈 장만을 갖고 교회 건축비를 다 내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 교회를 안 떠납니다. 근데 목사님 볼 때도 그럼 돈도 없잖아. 생긴 것도 교통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봐도 걱정이야. 돈도 없고 나이 먹었고 샷물도 없고 생긴 것도 그랬는데 이거 누가 데리고 갈까 목사님이 막 걱정했대. 그런데 이 여인이 매일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 여기서 시집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시집가려고 하니 하나님 좋은 신랑 달라고 맨날 기도를 하더래. 근데 그 목사님 그 기도를 듣고 과연 저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고민을. 그런데 막 흥분돼가지고,
막 저한테, 제가 삼성, 예전에 삼성전자 가서 강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연구소가 생겼어요. 연구소가 생겨가지고 초엘리트들이 그 삼성전자 생산하는 공장에 연구소를 딱 세워보니까 뭐 S, K 뭐 이런 대학에서 전문가들이 거리를 막 이주했어요. 원래 공부 잘한 것들이 판단력이 흐립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공부 잘 똑똑하냐. 그래가지고 학벌 좋고 연구원으로 초엘리트고 집안 좋은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뿅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딱 고백했어. 나는 생긴 것도 교통정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돈도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돈 필요 없다, 내가 결혼 비용 다 내준다, 그래가 나와 결혼만 했다오. 또 이 아들 때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라.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그 멋있는 남자하고 부잣집 남자하고 결혼했단다. 루시 그 팔자로 루시 막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요, 보아스는 수천강이다 분홍의 아들 종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꼬신다 이러온다 라고 밥 먹자 그리고 내 침상에 들어라 이 루트 뭐 모르는 척하고 들어간 거지 뭐. 그랬더니 세상에 어제까지만 해도 종의 눈치를 보고 이삭 죽게 했던 사람이 종들이 만임하고 어제까지 손방아 찌가지고 밥을 먹었던 여인이 종들이 챙겨주는 밥을 먹고 할렐루야. 어제더니 남의 집 치마 밑에 잠을 잤는데 오늘은 큰 대일 같은 집에서 안방 노릇하고 있다니까. 이게 꿈인가 싱신인가. 이건 뭐냐, 효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란다. 믿거나 말거나 성경이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 노력이 여야에 있지 않고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제 바로 위에 가족 욕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 바로 위에 형이 좀 얼떨떨한 형이 하나 있어요. 지금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 한 번씩 어디 사노, 뭐 어디 있다가 또 보면 어디 있다가 이런 그 형이요. 내가 보는 눈 앞에서 우리 어머님을 울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부모님들은 자식이 아무리 가슴에 비수를 꽂아도 자식 잘못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저놈 저 자식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부모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롭더라고요. 그 형이 하는 집마다 안 돼요. 하면 빚더미에 앉아요. 우리 집에 논도 얼마나 팔아먹었는데. 참고로 저는 하나도 안 팔아먹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부모를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부모에게 상처를 남기는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곧 뭐냐면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 말세가 되면 자기 중심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딱 여지가 여러분 아이를 너무 얼락 키우면 자기 중심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돈돈돈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보다 더 인증 낫다고 인증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해지고 존경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인증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해야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릴 적부터 그런 것을 가르치지 어른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계속 부모가 종인 거야.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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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커서 커다 보니까 욕망이 커지다 보니까 부모가 그 욕망을 못 채워주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안 된다고 막 안 된다고 세상 대학 교수가 돈 안 준다고 찔러주겠잖아. 어?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키운 자식이 비행 청소년에다가 비행기 타고 소년원에 들어간다? 그런
그런데 그 소년원에 갇혀 있으면 엄마가 이런다. 내가 이런 새끼야. 내가 니를 갖다가 어떻게 키우는데 뭐가 부족했어? 니가 뭐가 부족했어? 니가 이 짓을 했느냐? 이러면 딱 이런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다.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있어. 돈밖에 돼 있냐고? 어? 엄마는 엄마대로 살고 나는 혼자서 살았다고 그러면서 엄마. 여러분 요즘에 부모들요 자기가 자식들에게 사랑 못 주고 관심 못 주는 것이 빚으로 돈으로 그냥 뗀다니까. 돈 주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정의로운 삶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아멘. 그것만이 자식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 이거는 협박이 아닙니다. 그냥 새겨서 듣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고 집에 가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게 대들면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대들면 그거 안 좋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다 가로막아요. 하는 짓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닭 키우는 기술이 좋아도 AI 와가지고 덮어버리면 다 죽어요. 못 막습니다. 소 잘 키우고 돼지 잘 키우는 기술이 있어도 구제역이 와서 들어붙어버리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농사 기술 아무리 좋아도 멀고 생기고 병충해가 덮어버리면 망해버린다니까. 그거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쓰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 땀을 흘려도 잘 살고 싶고 잘 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은혜 임하느냐? 위에 있는 권세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살아가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 아프게 했다면 위대함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감추는 것은 비굴한 거예요. 나 잘못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요 감격입니다. 이거 그때 아프게 했던 것보다 10배 100배 더 기쁨이에요. 아버지가 엄마니까 왜 모르겠어. 자기 자식인데 왜 그런지 왜 눈빛만 봐도 아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자존심 세우면서 계속 벽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죽어도 저하고 벽 쌓지 마세요. 아멘 안 하네. 벽 쌓으면 일이 불행해져요. 협박 아닙니다. 아니 교회가 오기 싫다니까. 교회 오기 싫으면 이러면 영혼 죽지 뭐하겠어. 아멘. 제가 욕을 해도 그냥 괜찮아요. 그 수님이서 그걸 깨달은 거야. 내가 수님이서 얼마나 협박합니까. 그런데도 잘 온다고. 왜 자기가 그렇게 행복해지려고. 본인은 아멘이라 웃고만 있잖아.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잘 섬기 자기 부모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이 축복한다잖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3절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거야. 세상 살아보니까요. 무엇을 해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뗄 듯하면서 내리막 타고 미끄럼 타고 그랬잖아. 슬픈 거예요. 30이면 끝나야 되는 40이 가도 미끄럼 탄다. 그래서 40 다시 막 자식을 봤으라도 내가 살아야지 하고 막 가슴 쫄라매고 또 열심히 50을 뛰어가. 50 가서 60 되면 잘자. 60 가면 더 내리막이 가 있어. 그래가지고 포기 상태에 가잖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통하고 평탄하고 충만한 은혜가 와야 돼요. 여러분 하시는 삶이 번성해야 되고 가정도 자식들이 버글버글버글버글버글하고 요즘요
여러분, 우리 가난 교회가 어린 주일학교 많기로 소문납니다. 진짜로. 많아요. 몇백 명이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전도를 못하는 게 애를 많이 놓는 거야. 제가 전도하라고 하니까, 아, 목사님 내가 세 명 낳았습니다. 그런다. 네 명 난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참 멋있어요. 멋있어요. 안고 막 이거 없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온다니까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커서 잘 돼야 돼요. 아멘. 정말 잘 돼야 돼요. 제가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이래도요, 저희 어머니 물어봤어요. 아, 이렇게 제가 어릴 적도 시키면 싫어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제가 고백할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성인이 되어서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어머님이 잘못 살아가는 형들을 향해서 좀 나무라고 이래야 되는데 입술을 닫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형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러면 어머님이 좀 나무라고 좀 왜 그 돈을 형한테 주느냐고 막 뭐 이런 거래서 그랬더니 어머님이 처음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니는 모른다.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사과를 못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몇 개월이 지나서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어머니, 나 그때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한 거 용서해달라.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를 구했는데 그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역이라고 그러나 좀 이렇게 언쟁을 했던. 근데 나는 너무,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참 그 말씀은 내가 말해서 듣나 이러시더라고. 내가 말해서 듣나. 여러분, 자식은요, 세 살 심리학자들이 의하면 어린 아이가 세 살 되기까지 인격 형성이 거의 된다는. 세 살 넘어버리면 세상의 문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예전에 그랬잖아. 임신한 사람 문지방을 안 밟는다고 조심조심 해라 그랬잖아. 어?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각, 이렇게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고 어릴 적에 품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냐. 10시 예배 때 소라 씨가 벌써 시집을 갔는데 이렇게 둥둥 배어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무 을라 키우지 말고 한번 두드려 펴라고 그랬어. 이놈의 새끼, 말 잘 들어. 그래서 안 하잖아. 그래가지고 끝나고 복도에 이끌려 내가 대신 두드려 펴줘서 이놈의 새끼, 말 잘 들어. 여러분,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훌륭하게 키우는 것은 어릴 적부터 정의롭게 키우고 믿음으로 키워서 어릴 적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법,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법. 아멘. 요즘요, 정말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커서 성인이 되어 군대를 갔어요. 한 번도 욕 들어보지 못하고 인근이라는 민명 앞에서 오냐오냐 하다가 군대 가니까 상관들이 욕하잖아. 욕하면 엄마한테 전화한다. 엄마, 내 상관이 욕했어. 그러면 야, 군대 있을 때 좀 그렇게 하면 단련돼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육골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왜 내 기억나를 욕하느냐고 막 비리돼가지고 막 항의를 하니까 육골에서 부대에 또 전화해가지고 지휘관을 갖다가 나무라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 생겼어요. 북한에서 내려오면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아들 다 숨겨두고 엄마들이 총 들고 싸운단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 놈들이 웃는다는데 웃어.
아줌마들이 싸우러 나오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 축복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의 20대 손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았다고 갈라디아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함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막 버글버글버글버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문이 내리막을 그러면 안 돼요. 저는요, 이게 목회하면서 영적인 세계는 너무 무섭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의 심정이 죽어버리면, 목사의 영이 죽어버리면 교회가 죽고, 교회가 죽으면 성도들이 죽더라고요. 여러분, 내리막을 걷는 교회에 가보세요. 삶이 내리막을 걸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오르막을 걷는 교회에 있으면 함께 오르막을 걸어요. 은근한 자랑이라고 듣지 마세요. 아, 중요한, 그래,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만들기 위해 50일의 기적을 만들어서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고 막 다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번성하고 충만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게 성경일까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15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보니까 시작 내 부모를 아니야 시작 자기 부모를 구타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때린 게 마음을 다치게 하고 통증을 갖게 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말은 respect 하라. 이거 뭐냐면 명예롭게 여기라. honor 하면 그게 존경하라 이 말입니다. 명예롭게 여기고 존경하라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부모가 크게 느껴져도 어른이 되어 이미 늙어가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게 보입니다. 하나, 눈에 보이는 초라함. 내 어머니가 그렇게 늙으셨어요? 왜 내 아버지가 그렇게 늙으셨어요? 우리 키우시느라고, 우리 행복하게 만들고 잘살게 만들려 그 젊음을 다 팔한 거예요. 그 결과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나타나는 현장의 현상을 보고 무시하면 부모의 가슴에는 빗술을 꽂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엄마는 몰라, 아빠는 아버지가 아버지다고 안 그런다. 니 뭐라고 그러노? 아빠, 그래. 아빠도 좋다. 아빠가 뭘 알아서 그래? 니 그런 적 있어? 옳지. 혹여 그런 적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용기 내셔서 아버지, 어머니, 내 그때 내가 철없어서 그랬으니까 그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아멘.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겨있던 것이 와 내려와서 행복하다 내 아들아, 내 아들이 내게로 돌아왔구나, 내 가슴 밖에 있었던 내 아들, 내 가슴 밖에 있던 내 딸이 내 가슴으로 돌아왔구나 하며, 참 그게 효도지 뭐가 어떻겠어. 할렐루야.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는 뭐 어쨌든 잘 돼서 이렇게 노후 보장을 국가에서 잘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설령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돈이 있을지라도
가능하면 자주 용돈을 좀 드리세요.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돈을 좀 초월하는 사람이라고. 아멘을 안 하네. 그런데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매달 저한테 목사님 쓰시라고 10만 원을 가져왔던 친구가 있어. 근데 다 한 두 달 안 가져와도 기다리시더라니까. 그 희한하죠. 그 종가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가져왔다. 그래 내가 야 한꺼번에 가져오지 마. 매달 가져와라. 여러분 세대를 초월하여 머니는 다 좋아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머니는 어머니고요.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머니가 있어요. 시어머니.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제일 좋아하는 머니는 할머니. 도둑이 제일 좋아하는 머니가 있더라고요. 설거머니. 하여간 여러분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있잖아요. 세상에요. 수진 씨 아버지가 교회 잘 안 다녀요. 한 번씩 와요. 한 번씩 와도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인사하러 온 거. 예배만 오면 그 예배 드리면 되잖아. 저 찾아다닌다.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수지 보고 용돈 좀 많이 주라고 좀 가르쳐달라는 거. 오늘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부모가 자식한테 돈 주면 그건 용돈이에요. 그냥 돈이더라고요. 돈.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 그건 돈이 아니더라고요. 돈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내 아들이 용돈 줬어. 막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가는 곳이 그 마을 해관 가가지고 그걸 갖다 꼬집어가지고 아니 확 집어대가지고 막 많지도 않아.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 이거 우리 아들이 줬다고 우리 딸이 줬다고 이런다. 그거 안 쓴다니까요. 못 쓴다니까.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에게 용돈 줬어. 내 딸이 내게 용돈 줬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용돈 드리면 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100배로 오듯이 부모에게 용돈 드리면 돈 생겨요. 정말 생긴다니까. 제가 정말 우리 교회 먼저 하지 않고 저희 가정 먼저 하지 않고 내가 살아나기 위하여 상가에서 개척해서 살아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성교부터 먼저 했어요. 눈물겹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나안 교회에 얼마나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성교하세요. 부모님에게 성교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부모님에게 성교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많이 드릴 필요 없어요. 사랑으로 조금씩 해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뭘 확신시키지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심어드리면 그건 효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뭔가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순종이다. 뭐라고요? 순종.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가 사회생활을 안 하고 목회만 했을 땐 사회 경영이나 사회에 관하여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험이 많은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사회적인 일을 판단할 때 목사가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목사가 실언을 해도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지더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합리적이라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지혜로 이미 늙어버린 후 세대가 되어버린 아버님의 말씀이 지금 신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대립했을 때 누구 편이냐? 아버지 편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아버지가 말한 대로 하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른들이나 나보다 앞서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말씀에 거역하면 자기가 고스란히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과오들, 실수들, 잘못을 그대로 탑승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또다시 그렇게 고통 속에 자신의 삶을 쌓아 올라가야만 하지만 순종하게 되면 그분들이 거길 가면 안 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이미 아는 것을 사랑으로 말씀해 주실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고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인생 낭비하지 않아요. 물질 낭비하지 않아요. 가슴 다치지 않아요. 순종하면 축복을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뭘 알아서 그런 소리 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 아멘. 아버지는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이러려고 아버지가 됐나, 이런다니까? 어? 순종. 그래서 하나님도 순종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능함을 바라는 게 아니고 순종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는,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는다는 거야. 뭐 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여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 없어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 보이고 부모님을 인정해드리고, 할렐루야, 부모님을 사랑해드리고 높여드릴 때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러면 어리 없는 가슴으로 바라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평화가 되어 우리의 가슴과 일터와 가정으로 밀려들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고 넘치는 축복이 흘러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해지기를 원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춤추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